시간 지나면 더럽게 무너지고 텁텁하고 두꺼운 피부 표현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계시죠? 대박 쿠션 리뷰 가져왔습니다. 커버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프라이머, 컨실러, 파우더 필요 없다고 정말 정말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여름에 베이스 메이크업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여름이라고 파우더리한 세미매트, 매트 쿠션 사용하시다가 좀 텁텁하고 두꺼운 피부 표현 시간 지나면 유분기와 엉기면서 더럽게 무너지고 수정 메이크업도 어려워서 좀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계시죠? 여름 쿠션 유목민, 수부지 지성분들 주목하셔야 할 대박 쿠션 리뷰 가져왔습니다. 피부 신상 하이퍼핏 실키 쿠션. 쿠션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피부 타입과 제가 선호하는 쿠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수부지 지성 피부고요. 유분기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미매트, 매트 타입 쿠션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제가 트러블 자국이 좀 많아서 커버력이 좋은 베이스 제품들을 특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피부 컬러는 좀 노란 편이고요. 평소에 22호 컬러를 가장 잘 사용하는 피부톤이에요.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 패키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뽑혔죠. 고급스러운 매트 촉감 패키지에 하단에 살짝 깎인 마감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패키지예요. 아무래도 쿠션은 들고 다니면서 수정할 일이 많다 보니까 패키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봤던 쿠션 디자인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또 쿠션이 디자인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이 쿠션 패키지 재질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한 재질이거든요. 쿠션 캡도 다른 쿠션들보다 견고해서 좀 헐거워질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캡이 투명한 것도 너무 예쁘죠? 좀 세밀한 부분도 신경 쓴 티가 나는 디자인이에요. 쿠션 퍼프는 얇고 탄탄한 느낌의 물방울 모양 퍼프인데요. 이 탄탄한 재질의 퍼프가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 제형이랑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아주 얇고 보송한 쿠션의 장점을 좀 더 살려주는 퍼프예요.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은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1호 피치핏은 21호 쿨톤, 라이트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화사한 핑크 컬러라 좀 깨끗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컬러입니다. 2호 누드핏은 21호 웜 미디엄 피부톤을 위한 옐로우 베이지 컬러예요. 너무 붉지도 노랗지도 않은 자연스럽고 예쁜 베이지 컬러입니다. 3호 샌드핏은 22호 웜 뉴트럴 톤을 위한 뉴트럴 베이지 컬러인데요. 탁하지 않고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컬러예요.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 컬러들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2호, 3호 컬러가 너무 밝지 않고 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웜톤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화사한 피부 표현 해주고 싶을 땐 2호 컬러 사용해주고 있고 좀 자연스럽고 차분한 피부 표현 해주고 싶을 땐 3호 컬러 사용하고 있어요. 평소에 22호, 23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2호나 3호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쿠션만 테스트, 풀메하고 테스트 두 가지 버전 테스트 준비해봤고요. 시간대별 지속력 테스트와 기름종이 테스트, 수정 메이크업 테스트, 다크닝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 리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사용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커버력인데요. 굉장히 얇게 올라가는데 저의 짙은 잡티들을 한 번에 가릴 정도로 커버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컨실러 필요 없을 정도로 커버력이 좋아요. 그렇다고 두껍게 얹어지냐? 절대 아니에요. 정말 얇고 가볍게 올라가면서 퍼프로 펼쳐 바르기도 쉬워서 컨트롤이 굉장히 쉬웠고요. 살짝 덜 가려진 짙은 잡티에 한 번 더 얹어봤는데 와, 커버력이 더 좋아져요. 얇게 찹찹 잘 쌓이는 제형의 쿠션이더라고요.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살짝 밀어 바르고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바른 직후에는 모공 커버가 정말 잘 되고 파우더 필요 없을 정도로 블러 처리한 것처럼 피부가 보송하고 매끈하더라고요. 손가락을 살짝 찍어봤을 때 손가락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밀착력도 엄청나게 좋은 편이었어요. 쿠션만 바르고 1시간 후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은 편인데 아주 약간의 유분기와 섞이면서 피부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송한 편이었고요.
파우더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의 깔끔 보송한 쿠션이어서 이번 풀매 테스트에서는 파우더를 정말 소량만 부분적으로 해줬거든요. 쿠션만 테스트했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해주더라고요. 쿠션만 바르고 6시간 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유분기가 정말 적게 올라온 편이었어요. 눈가나 코 옆 끼임도 거의 없고 유분기가 적게 올라오다 보니까 쿠션이 무너지거나 녹아서 모공에 끼인 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게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풀매하고 6시간 후를 봤을 때도 원래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코 주변만 살짝 번들번들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모공 커버도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로 한번 닦아냈을 때 기름종이 자국도 남지 않고 쿠션 제형이 얼굴에 꽤 잘 붙어있는 편이더라고요. 유분기만 깔끔하게 싹 닦여져 나왔어요. 기름종이로 유분기 닦아낸 부분에 수정 메이크업으로 덧발라봤는데 기존에 발라두었던 쿠션 제형이 매트 제형이어서 좀 뭉치거나 뜨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쌓이면서 수정 메이크업도 깔끔하더라고요. 매트 제형 쿠션들 수정 메이크업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줬던 쿠션이었어요. 반만 지우고 다시 발라서 다크닝 테스트 해봤는데요. 6시간 전에 발라뒀던 컬러가 아주 살짝 노래진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두워졌다기보다는 컬러가 살짝 노래진 느낌인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깔끔하고 보송한 매트 타입 쿠션인데 텁텁하거나 두껍지 않고 좀 가벼운 피부 표현을 해주면서 완벽에 가까운 커버력. 제가 사용해봤던 쿠션들은 보통 이 정도 커버력이면 굉장히 두껍게 발리거나 텁텁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피부 하이퍼핏 실크 쿠션은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피부에 완전 딱 붙어서 픽싱되어 버리는 제형도 아니다 보니까 모공 고민인 부분은 살짝 밀어 바르고 두드려서 마무리해주면 굉장히 실키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하이퍼핏 실크 쿠션 사용해보면서 프라이머, 컨실러, 파우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여름에 땀이랑 유분기 때문에 얼굴에 뭐 하나 더 바르기가 번거롭고 불편하잖아요. 프라이머, 컨실러, 파우더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피부 표현해주면서 유지력, 지속력도 좋아서 여름에 쓰기 정말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커버력, 피부 표현, 지속력 테스트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쿠션인데 굳이 단점을 꼽자면 약간의 다크닝? 제가 테스트할 때는 3호 샌드핏 컬러를 사용했거든요. 가장 어두운 호수를 사용한 건데 다크닝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컬러를 하나씩 밝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피부 타입은 수부지, 지성분들. 보송한 제형의 매트 쿠션이다 보니까 수부지 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기초 케어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시거나 좀 촉촉한 제형의 선크림 발라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베이스 커버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여름에 수부지 지성분들 사용하시기 좋은 피부 하이퍼핏 실키 쿠션 꼼꼼하게 리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